뒷장님 뭐 이렇게 나오는 메모지에 대해서 잠깐 그것만 말씀드리면 요 사실 저는 허생 선배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밤을 새도 더 할 얘기가 좀 많은 사람인데요.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점심시간이었는데 약속이 있어서 밖에 좀 잠깐 나갔어요. 점심 약속을 전화가 오셨어요.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지금 밖에 잠깐 약속이 있고 한 30, 40분 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더니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가 점심을 사러 왔다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. 점심을 사러 와서 전화드렸다고 해서 아이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빨리 들어갈 테니까 얼굴이라도 뵙고 가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괜찮다고 책상 위에 무언가를 놓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굴 못 뵐까요? 그랬더니 아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 마지막이었습니다. 돌아가시기 한 달도 안 됐을 때였는데요. 그리고 아니 어쨌든 그리고 이제 사무실 들어왔어요. 들어와서 이제 책상에 보니까 내복 박스 아시나요? 겨울 내복 박스가 조그만한 내복 박스가 있죠. 그게 제 책상 위에 올려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주인 사람이 그 허생 선배님 왔다 갔다 하고 했다 이거 놓고 갔다 그래서 그 내복 박스를 열어봤죠. A4 한 장에 실장님은 잘 아실 텐데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실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언제나 하는 말씀이시죠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라고 A4가 한 장이 올라가 있고 그 A4를 넘겼더니 신문 스크랩을 하는 걸 하나하나 다 오려서 색깔을 밑줄까지 쭉 쳐서 한 신문 스크랩이 꽉 차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로 들어가고 들춰봤더니 한미 FTA에 관련한 신문 내용들을 자기가 신문을 보면서 다 스크랩을 하셔서 갖다 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이분이 왜 이걸 왜 갖다 놓으셨지? 사실 궁금하면서도 여쭤볼까 하다가도 아유 뭐 그냥 그래도 마음이시겠지 저한테 그냥 보여주고 싶으신 거겠지 하고 그냥 책상 한켠에 놨었었죠. 그게 사실은 제가 곧 마지막이었어요. 마지막 이따가 제가 부고를 듣는 것은 이집트에 무슨 국제 반전 행사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한국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. 한 농민으로 보이시는 분이 분신한 것 같다. 근데 순간 제 머리를 땅 때리는 건 제 아는 사람 같다.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 다음날 그분이 허생 선배님